마녀 처음 봐? 오만한 쿠키 한 개만 달라니까? 웃기다로? 여기 적혀있는 글자 못만 내려? 어? 단추 마녀 출입 금지! 내 이럴 줄 알았지? 좋아? 짠! 하트몬드 두 개를 주지! 이래도 거절할 테야? 하트몬드 100개 줘도 쿠키 안 판다나? 너희 쿠키 하나 가지고 정말 1억이야? 간다 가! 쿵할만한 것들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마녀지, 저는 출입금지 아니던데 제가 어떻게 쿠키 좀 달라고 사정 좀 해볼까요? 시끄러워. 그깟 쿠키로 자존심을 구길 순 없지. 마시멜로, 내가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오만나 쿠키 반죽 언제 나오냐러? 아까 달걀이 다 깨져서 반죽 못했다려. 안 되겠다러. 하루 달걀 좀 사와야겠다러. 몇 개 사오면 돼? 자, 달걀 10개만 부탁한다러. 달걀 10개 사오라 하지 않았냐죠? 그게 가게 아저씨가 그러는데 달걀 값이 엄청 올랐대. 그래서 오늘부터 하트몬드 한 개 달걀 두 개밖에 못 준대. 어째서 그렇게 비싸졌냐로? 큰일이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열심히 일을 하고 났더니 배가 몹시 고프군. 마시멜로! 여기 맛있는 오만나 쿠키 한 개 주시게. 자. 우주로! 하트몬드 한 개 더 내야 돼. 오늘부터 쿠키 값이 올랐어. 뭐라고? 오만나 쿠키가 하트몬드 두 개라고? 달걀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죠. 달걀 값이 오른 것과 쿠키 값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지? 우주로, 오만나 쿠키엔 달걀이 많이 사용돼. 달걀 값이 오르면 오만나 쿠키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심각한 일이구만. 마시멜로! 그 소식 들었어? 단추 마녀가 공원에 쿠키 카페를 열었대! 여기도 단추 쿠키 한 개 주세요! 저도 주세요! 여기 알아주세요! 네! 샤르르 카페 오만나 쿠키 가격이 하트몬드 한 개에서 두 개로 오르며 이에 실망한 손님들을 발길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문을 연 단추 쿠키 카페입니다! 여러분, 이제 샤르르 카페에 비싸고 맛없는 오만나 쿠키 먹지 마시고 싸고 푸짐한 짠! 단추 쿠키 사드세요! 어쩜 좋다로! 손님을 단추 마녀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다로! 이제라도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게 어떻겠나? 그럼 우리 가게는 망한다죠. 울지만 마시 멜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옆마을에서 달걀을 사오는 거야. 봉봉시에 있는 다른 농장에서는
지금도 하트몬드 한 개에 달걀 10개를 판다고 들었거든. 거기서 달걀을 사오면 쿠키를 예정 가격으로 팔 수 있겠다. 단축 쿠키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마지막 단축 쿠키까지 싹 다 팔렸어. 이러다 우리 하트먼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자자자자 하나 둘 셋 넷. 마녀님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제다가 봉봉지에 있는 농장으로 달걀을 사러 갔다는데요. 어허, 그래? 뭐 제법 머리를 굴리고 있군. 마녀님, 그럼 이제 우리 망한 거예요? 아니, 봉봉씨 농장에 달걀을 산다고? 이제 정말 마시멜로도 카페 문을 닫겠는걸? 아우, 고소와, 아우, 고소와! 뭐? 달걀 10개를 샀는데 하트몬드 3개나 썼다고? 아니, 거기도 이 달걀 값이 비싸진 건가? 그건 아니야. 댕댕 기차를 탔잖아. 댕댕 기차? 아, 알았다. 댕댕이로 가는데 하트몬드 한 개. 달걀 10개 샀는데 하트몬드 한 개. 댕댕이로 돌아오는데 하트몬드 한 개. 이렇게 앞에서 총 3개나 들었다는 얘기지? 난 그냥 달걀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댕댕이 기차표는 계산하지 못했어. 이게 다 달걀 때문이야. 아니지 달걀 때문이 아니지. 킹수수 모두 진정하고 왜 달걀이 비싸졌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군. 자 마시멜로, 평소에 이 달걀을 어디서 사오지? 꼬꼬댕 농장? 바로 그 꼬꼬댕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꼬꼬댕 농장의 꼬꼬닭들은 신선한 달걀을 많이 낳는 것으로 유명하지. 그런데 요즘 그 꼬꼬닭들이 달걀을 못 낳고 있다는 거야. 달걀을 못 낳아? 왜? 그게 바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 아무튼 달걀을 못 낳으니까 달걀이 비싸진 거지. 이제 좀 살겠다. 맛없는 단축 쿠키 내가 다시 먹나 봐라. 야! 단축 쿠키? 노라나! 마시멜로를 배신하고 단축 쿠키를 사 먹어? 그게 아니라 너무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사 먹기엔 마시멜로는 쿠키 너무 비싸다 말이야. 노라라를 원망할 건 아니지. 단추마녀. 장사에 새기는 내곡한 법. 아무리 맛있는 쿠키라도 너무 비싸다면 어떤 손님이 먹으려고 할까? 누가 사 먹겠어? 단추마녀, 너인 쿠키값이 왜 이렇게 싼 거야? 달걀은 어디서 구해? 아하, 우리 쿠키엔 달걀이 아니야. 뭐지? 그걸 내가 가르쳐줄 것 같아? 에이, 몹시도 치사하군. 나는 집으로 가서 네팔 단축 쿠키나 신나게 만들어 가야겠다. 단추마녀 등 뒤에 저건 뭐지? 닭털? 단추마녀와 닭털이라. 엄청나게 수상한데?
얘들아. 달걀 한 개라도 낳기만 해봐라. 확 그냥 통닭구이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특종이다. 꽃그닥들이 달걀을 못 낳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꽃그닥 농장의 평화를 위해 무지로 철도 단초마녀 꼼짝마. 깜짝 놀랐잖아. 성실하게 달걀을 낳은 꽃그닥들에게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통닭구이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 정의로운 척 하긴 해. 이거나 받아라. 야! 이거들아, 단추마녀가 도망가! 어째서 꼬꼬달걀 협박했냐? 그걸 내가 말해줄 것 같아? 아무도 오만나 쿠키를 못 먹게 하려고 그랬지. 나빠. 오만나 쿠키는 우리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쿠키란 말이야.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나한테 한 개도 팔지 않잖아. 마시멜로, 이게 무슨 얘기지? 그게 저번에 단추마녀가 쿠키를 사러 왔는데 우리가 쫓아버렸다죠. 마시멜로 좀 너무했다. 거봐, 마시멜로 때문이잖아. 그렇다고 선량한 꽃꼬닥들을 괴롭히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단추마녀, 정의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부터 꽃꼬댁 농장의 닭들이 잠을 푹 자서 내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듬뿍 낳을 수 있도록 자장가를 불러준다. 시시! 뭐? 시시라! 시라! 시라! 불러요! 불러요! 마녀니! 자장가!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가. 합딜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잠드는데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여기 맛있는 오만나 쿠키 한 개 주시게. 네, 여기 따로. 이야, 지구의 평화, 우주의 정의 맛이 바로 이 맛인가?
달걀을 낳아준 꽃고닥들에게 감사해야겠군. 하루하루. 어? 왜? 자, 신부를 만나 해줘야겠다요. 마녀님! 귀엽게 왜 자꾸 불러? 아우, 선물이 도착했나봐요. 뭐? 선물? 어? 헉, 어머! 이게 뭐야? 아, 뭐지? 자자자자자! 어? 어? 미안했다로. 다음에 쿠키 사러 오면 친절하게 모시겠다로. 뭐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군. 마녀님 쿠키가 응? 두 개인데. 어? 마녀님 안 드세요? 뭐 한 개만 먹어볼까? 뭐 맛있을 것도 같네. 그래요? 어자머지 내가. 아니야, 이거 둘 다 내 거야. 마녀님 맛있겠다. 나 하나 줘. 아유, 뭔지. 다음 이야기. 말린 선생님의 장난감 예절학교? 예절을 지키지 않는 장난감들을 스노볼에 가두고 입에 지퍼를 채운다는 무시무시한 예절 선생님이 장난감 나라에 오신다. 좋아, 내가 오늘 말린 선생님이래요. 우리 딩동시의 예의범죄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체크해보겠어. 킹수수가 예절 선생님이라고? 과연 딩동시 친구들은 예절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부끄러운 친구들은 모두 모이세요. 제23화 킹수수의 예절학교.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 인사하면